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의사표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사표시 되겠습니다. 자, 제3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이 아는 의사표시, 자, 이건 이제 107조 연결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과정이 있습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을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일치하는데 이게 문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들어와서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불일치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허위 표시를 갖다가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해서 단독으로 하였다, 단독 허위 표시, 짜고 했다, 통정 허위 표시. 네, 그래서 이 단독 허위 표시를 갖다가 107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요.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고, 109조는 착오가 되고요. 110조 사기 강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10조. 네, 잘 보시면 조문이 예, 밑에서 위로 싹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107조, 그 다음에 108조, 109조, 몇 조? 110조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107, 108, 109, 110조. 그래서 여기 32페이지는 제일 첫 번째 거. 자, 이 진이 아는 사 표시를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왜 좋을까? 그죠?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통정과 비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허위 표시를 짜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표의자 불일치를 알고 있을 터이니 통정 표시는 당사자는 뭐가 될 것이다. 네.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무효. 당사자는 뭐가 된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가 될 것이다. 무효가 될 것이다. 근데 단독 허위 표시는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모른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네. 원칙은 유효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예요? 육아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뒤집어야 돼. 뭐로 된다? 네, 선의 또한 뭐다? 무과실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8조는 짜고 했으니까 무조건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령 이것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건너간 제3자가, 자, 을로부터 건너간 병이 나올 수 있겠죠. 병이 뭘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는 보호를 받고 악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똑같이 이 무효를 가지고 건너간 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다. 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는 보호받고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조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32페이지 1번. 진의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자, 1번.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 무효이다. 바로 그게 틀렸네요. 원칙적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자, 여기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나고요. 또 통정 표시는 당사자가 아닌 뭐다? 무효. 맞는 얘기죠. 4번도 마찬가지.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됐고요. 그다음에 5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 의표시의 입증 책임은 모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네, 5번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 5번은 효력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에 들어가면 한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뭐다? 유효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입증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갑니다. 네, 1번을 통해서 107조하고 몇 조? 108조 양쪽 조문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우측 갑니다. 2번.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자, 자기 소유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다음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옳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질문은 갑에게는 증여에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을 선악 관계 없이 무효이다. 방금 전에 선악 관계 없이 무효다 하면 안 됐죠. 따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을이 계약 체결 시 가벽에 증여 의사가 없음을 뭐요? 모르고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과실이 없다. 저기 모르고 and 그리고 과실이 없습니다. 즉 선이 and 무과실이기 때문에 유효함으로 을은 위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네, 2번 정답이 맞겠습니다. 선이 또한 무과실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을이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여기 해당하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네 번째, 주의를 다했더라면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는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한테 넘겼습니다. 자, 이때 전매한 경우 갑은 증여 무효를 주장해서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맞청구할 수 있을까요? 선의는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은 조문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2번 별표 두시고 조문의 그 구조를 완벽히 이해할 것. 자, 밑에 3번입니다. 틀린 지문은 2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유추 적용합니다. 대리권 남용이 뭘까요? 자, 대리권 남용은 이렇게 합니다. 갑을병이 있으면 을이 형식적으로 현명합니다. 현명할 때는 뭐죠? 갑의 대리인 을 해놓고 실제는 자신 이익을 도모하는 걸 그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현명했으니까 형식적으로 현명했고요. 자, 형식적으로 현명했고 그 다음에 실질은 누구죠?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대리인했고요. 자, 실질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현명한 데 왔으니까 원칙 그대로 가고요. 유효로 가고요. 유효한다는 것은 상대방 보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실질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무효로 합니다. 그때 욕을 갖다가 끌어다 쓴다는 얘기예요. 상대방께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다면 네, 그몇 조? 107조 1항 단서를 갖다가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네, 3번, 2번 질문이 틀렸고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4번 비진입 설명이다. 틀린 것. 네, 이것도 조문에 관한 얘기죠. 4번에 3번. 상대방이 표의자 진임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이거죠. 악의인 경우에 하나요가 아니죠. 악의 또는 유가실이기 때문에 그 지문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네, 요거는 일종의 뭐예요? 조문 구조 답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5번 문제 있습니다. 35페이지 5번. 완전 조문을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똑같이 자, 을이 악의인 때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이 악입니다. 보호받지 못하죠? 그럼 병은 선이 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2번, 을이 선인 때, 을 병이 순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보세요. 을이 선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취득을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2번 지문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지가 못하고요. 세 번째, 을이 선이 무과실인 때 완벽하죠. 을이 선이 또한 무과실인 때 을병이 순차로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을이 만약에 선이 또한 무과실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뒷사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한다? 다 방패로 취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방패 기억하세요. 방패, 엄폐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을이 선이 무과실인 때에도 병이 악인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병,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합니다. 자, 을이 악인 때 병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죠.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별표해 두시고요. 이 조문 구조를 완벽히 분석할 것.
다음 6번 갑니다. 6번은 이제 판례의 태도 묻고 있습니다. 자, 6번에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교에서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사용한 경우,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 금원 차용 의사표시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네, 여기 지금 지문 틀렸는데, 대출 관계입니다. 앞으로 시험 볼때 대출 관계가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 관련돼서 은행이나 또는 대출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양해란 단어를 찾으셉니다. 양해. 양해라는 것이 뭐냐면 짰다는 얘기예요. 이 짰다. 서로 또 짰다는 말을 갖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점잖게 양해란 단어를 쓴 겁니다. 양해란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문에는 양해란 단어가 없죠? 그럼 양해란 단어가 없으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인한 자가, 예? 사인한 자가 뭐한다? 네, 책임 있다는 겁니다. 양해란 단어가 없으면 그 대출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양해란 단어가 있으면 이때는 이건 통정이거든요. 그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인한 자가 뭐 했다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란 단어가 없을 때는 어떤 말로 꼬시더라도 무조건 사인한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1번 보시면은 양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107조 무효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또 108조 무효란 말쓸 수도 없는 겁니다. 양해란 단어를 꼭좀 기억해 둘 것. 네. 그래서 6번에 1번하고 다음에 아까 또 앞에 3번에 5번 지문이 있을 거예요. 33페이지 5번. 자, 거기도 보시면은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했습니다.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지죠. 얘기했죠? 양이란 단어가 없으면 사인한 자가 무조건 뭐 한다? 책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37페이지 가겠습니다. 통정 허위표시입니다. 뭐 했다는 거? 둘이 짜고 했다는 겁니다. 짜고.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갑과 을이 서로 통정. 갑수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 딱 읽으면서 통정 허위표시 108조 무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을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입니다. 조문 구조 묻고 있는 거죠. 통정의 표시, 짜고 했다, 무효. 건너간 사람, 병선이, 악이 나눠지겠습니다. 자, 1번. 병은 자신의 저당권 유효한 것을 적법하게 모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네요. 선이니까.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선이 보호막 들어가죠. 세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끼리는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갑은 을을 대리로 해서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의는 보호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갑은 병의 저당권 무효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이야기. 네, 다음 페이지 8번. 8번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네, 이제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지겠죠.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인이 된 것을 기회로 해서 제3자에게 뭐하고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설명 중 옳은 것.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1번 들어가겠습니다.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다. 알고라는 것은 악이죠. 가장 매매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지요. 악이한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선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의가 악의로 바뀔까요? 아,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당시 선이면 계속 선의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안에 있는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갑과 을과 병이 있으면요. 선이 제3자죠. 네.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보호막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병한테 와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효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래, 무효다.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뭐다? 관계없다.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네, 대항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한 겁니다.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데 뜻. 따라서 8번에 2번은 대항하지 못한데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데 채권자 취소권을 가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한테는. 그래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 질문 틀렸고요. 네 번째, 갑을세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 아니죠. 따져봐야죠. 선의, 악의 구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단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은 방패.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보호를 받으면, 자, 이 건너간 사람이 정의,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아까 있습니다.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묻어간다고 그랬죠? 네. 방패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엄폐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방패로 생각하세요. 선의 병이 보호받으면 악의 정도 보호받는다. 그래서 8번 문제는 별표해 두시고 열심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9번 문제는 8번 문제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풀어보시고요.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네, 2번 보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 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네, 우리 이제 여기서 단독 행위가 뭔지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단독 행위. 자, 단독 행위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는 겁니다. 단독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새 높게 계약할게요. 그러면 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짰다는 얘기입니다. 통정은 뭐다? 짰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야지 짤수 있는 거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짤수 있으므로 뭐다? 통정 적용됩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이건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정할 수 없다. 적용 안 됩니다.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요? 통정 짤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계약과 단독행위 다 적용 없다 할 때는 미안하지만 단독행위 중 여기 뭐 있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조심하십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 안 되겠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니까 단독행위에 적용이 없다. 그러면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적용 없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지문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10번에 2번. 그래서 단독행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40페이지 가겠습니다. 1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증여 계약입니다. 무상 행위죠.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증여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짧게 풀이하면 이 얘기야. 이 풀이하면 뭡니까? 증여, 숨기고. 자, 갑과 을에서 뭘 숨기고요? 증여를 숨기고, 증여를 숨기고, 숨기고, 매매로 뭐 했다? 가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효력을 나눠본다면 이 증여는 숨겨진 행위다 해서 법률 용어로 이걸 이제 은닉행이라고 그래요. 은닉행위. 숨겼다는 은닉. 은닉. 자, 매매는 가장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행위다? 이거는 가장행위. 그래서 이 증여, 은닉행위는 여기서는 유효로 봐야 되고요. 가장매매는 무효로 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게 키워드입니다. 등기, 등기. 등기는 자, 증여의 뜻은 있었기 때문에 요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습해 버려요. 그냥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해볼까요? 뭐라고요? 네, 증여 뭐하고요? 숨기고 그다음 뭐요? 매매를 뭐해서 가장해서 뭐했다? 등기했다. 그러면 증여는 뭐고?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실체형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인트는 왜이 등기를 따지냐면 이 등기에 뒤에 연결된 사람이 연결된 제3자가 네?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때 제가 방패라는 일 자꾸 하잖아요. 방패. 그러면 이 앞사람이 뭐 하면 등기가 유효하면 뒷사람도 그냥 묻어가자 그 얘기예요. 이게 뭐다? 방패, 방패.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지문을 장난쳐 놨습니다. 1번 매매 계약은 유효? 아니죠. 무효. 증여는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유효.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증여 의사가 있었잖아요. 등기가 뭐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을이 이런 사실 안병한테 매달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자, 안병은 보호받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다섯 번째,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안병한테 매달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역시 을도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방패. 아시겠습니까? 자, 11번은 은닉행위와 가장의 구별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때 선이 제3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선이 3자는 가장 매매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제3자를 한 계약이 있죠. 어차피 4번은 제3자라는 가장 매매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있습니다. 제3자라는 계약을 설명해 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네, 토지를 매매합니다. 매매요. 그러면 대금은 보통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을이 당사자인 갑한테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이 병한테 줬으면 좋겠다. 을이 알겠습니다라고 승낙합니다. 그러면 병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계약에다가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 취득자, 제3자가 뭘 가지고 간다? 권리를 뭐요? 취득한다는 이 조항 하나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보통 계약에서 당사자가 취득해야 되는데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뭐야? 계약 조항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한 계약이요? 특별한 계약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계약인데 제3자 약관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매매가 만약에 가짜 매매예요. 무슨 매매요?
가짜 매매예요. 그러면 7월 1일 날 여기 하면서, 예? 대금은 7월 15일 날, 예? 7월 1일 계약하면서 대금은 7월 15일 날 의리 병환 때 준다. 그럼 이거 진짜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가짜 매매니까 형식상 이렇게 썼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제3자가 갑자기 며칠 날 나타나가지고 7월 며칠 날 나타나서 이 계약서에 7월 10일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떠들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면 을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을은 뭡니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느냐? 가장 매매인데. 그러니까 병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108조 몇 조? 108조 선이 제3자에 해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을은 뭐라고 반박을 해야 돼요? 반박해야죠. 반박해야죠. 뭐라고 반박하냐면 선이 제3자라는 것은 이 매매가 있은 7월 며칠 날이죠? 7월 1일 이 매매를 뭐한 후? 체결한 후, 예?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다? 선의 제3자다. 근데 너는 이 계약 후에 짠 나타난 게 아니고, 무슨 계약 할 때부터, 이 가짜 매매 계약 할 때부터 거기에 위치해 있었던 자지, 이 매매를 체결한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의 제3자가 아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잖아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그죠? 이 계약이 만약에 뭐라면, 예, 가장 계약이라면, 이 사람은 이거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108조의 무슨 자다? 선이 제3자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선이 제3자에 이 사람은 포함이 될 수가 없다. 의사표시가 조문이 4개예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 의사표시 마지막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엔 절대 포함시키면 안 돼요. 제3자라는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그 안에 있었던 자이므로 어떤 경우도 선의 3자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이 자체가 중요한 시험 문제. 이게 가장이 아니면 이게 뭐가 아니면 가장 아니면 또 연습해야죠. 어떤 연습을 할까요? 을은 이 매매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와서 병한테 와서 뭐할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나 이 갑변 관계는 자신과 아무 관계 없죠. 따라서 을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갑변 혹시 이게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항변할 수 있다 없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 스토리를 멋있게 기억하세요. 12번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도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보시면 채권 가장 양도 있어서 채무자. 그럼 채권은 뭐 하는 거예요? 가짜를 양도하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 채무자 있고 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짜로 제3자 양도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채무자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자 아니에요? 채권을 가장 양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자는 제3자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개 들고 치고요. 2, 3, 4호는 전부 다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12번에 4번을 꼭 기억하세요. 네. 다음에 이제 차고로 가보겠습니다. 차고는 이제 취소로 들어갑니다. 14번입니다. 표시와 진위 불일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여기 나왔습니다. 알고 하는 게 허위 표시고, 모르고 하는 게 차고죠.
14번은 5번, 15번 A가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가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홍콩 달러로 쓸 것을 뭐다? 10 미국 달러로 썼다면 어떤 유형인가? 이거는 내용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내용의 착오. 다음 16번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착오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 착오. 그럼 보세요. 표의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표의자하고 상대방이 있으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할 것이다. 첫 번째, 중요 부분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부분? 중요 부분에 착오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표의자는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럼 이쪽은 뭐합니까? 이쪽은 상대방은 착오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음, 중단 과실입니다. 무슨 과실이요? 중단 과실 가지면 표제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없었다. 그래서 취소할 거 아니에요? 또, 상대방은 취소를 못 하는 거야. 중단 과실이 뭐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보세요. 야, 그런 사실이 있었다. 아,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사실을 가지고 싸울 때, 입증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느냐는 얘기예요. 입증 책임은. 그죠? 누가 할것 같아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누가? 있었다 떠드는 누가? 표의자가 뭐 해야 되고? 입증해 주셔야 되고. 중단 과실은? 중대한 과실은 누가? 네. 있었다 떠드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 1번 보시면은 중단 과실은 결국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표의자가 효력을 부인할까요? 상대방이 효력을 부인할까요? 상대방은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을 부인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는 표의자예요. 표의자. 그러면 중단 과실은 표의자가 아니고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가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었다, 없었다, 누가 입증? 네, 당연히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2번은 동기의 착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유발됐다는 얘기는 그런 동기를 갖도록 꼬셨으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중요분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시되지 않았다 해서 중요분 착오가 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 부정은 긍정. 중요분 착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세 번째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부위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중요분 착오가 아니겠죠? 네 번째 짐은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4번. 4번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써보세요, 여기다가. 법정 해제 후, 네, 착오가 있으면 뭐할수 있다? 취소 뭐 하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5번 질문은 매매 계약 당사자 모두 목적물 X 토지 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 토지로 표시했다. 있는 순간 오표시 무효. 오표시 무효는 X 토지 성립하고 퍼펙트 유효함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Y 토지는 불성립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16번 별표 해두시고요.
열심히 잘 각각 지문 한번 분석해 보실 것. 네, 다음 페이지 17번.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7번은 거기 4번. 법률에 관한 착오의 경우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는 밑에 양도소득세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룬다는 것. 자, 17번에 3번 별표하시고요.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왜 없을까요? 숨은 불합의라는 것은 불성립을 얘기합니다. 불성립. 그러면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할 때 적어도 뭐가 돼야지만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들어가서 무효가 되든 유효가 되든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숨은 불성립에서는 절대 착오 취소한다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18번 중요 착오에다는 것은 1번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2번하고 4번 면적 부족과 시가에 관한 착오는 뭐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것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우측 19번 동계 착오 취소 요건이 아닌 것. 자, 4번 당사의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자, 오른쪽에 적으세요. 동기의 착오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다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충분. 표시하면 충분하지. 뭐가 필요 없다? 합의, 분류. 그래서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 다음, 20번 옳지 않는 거. 자, 3번 보세요. 앞에 지문 다 반복하는 겁니다.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더라도 표시와 의사표시 불씨가 객관적으로 현저하면 중요한 착오를 할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뭘 입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아까 16번에 3번과 연결돼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다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부인인 것으로 뭐 했다면 원인을 밝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경제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뭐할수 없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0번은 3번이었고요.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의사표시 불일치 이것저것 섞어서 낸 거죠. 설명 좀 받는 것. 자, 의사표시 불일치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도 적용된다. 자, 의사표시 얘기는 재산 행위의 의사표시지 가족 행위 의사표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정의 표시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원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것. 세 번째, 비진의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에 효력 영향이 없다? 아니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네 번째,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할수 없는데, 취소할 수가 없는데, 경과실이 있으면 뭐할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통정의 표시에서 표제는 언제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제3자는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죠. 다음 22번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법률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섞여 있네요. 조심할 게 뭐냐면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 표시 안 하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 다시 무슨 제한이요? 두 가지에서 섞어버렸습니다. 여기다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이건 부동산 공법상 제한입니다. 이건 뭐다? 이건 뭐야?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할 때는 보통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결국은 착오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의 착오는? 네? 법률의 착오는 뭐다? 이건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룹니다. 무슨 부분이요?
중립은 착오로 다루기 때문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놨기 때문에 그거 지문을 조심해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자, 22번은 1번. 그래서 해설 잘 보시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은 이쪽이죠. 일치하는 데 뭐가 있는 것? 하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번 들어갈게요. 사기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표의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다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제3자의 사기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끼리 문제.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자, 이 병이 이 갑을 모하는 바람에 사기합니다. 그럼 뭘로 할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뭐야? 이 사기가 안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갑이. 그럼 무조건 취소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갑은 이 사기에 대해서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요? 악의 또는 뭐요? 유가실. 이때 취소할 수 있고요. 을이 만약에 선의, 또한 만약에 뭐라면 무가실이란다면 이때는 뭐할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이때는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 사기는 그럼 1번 보시면은 표의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했을 때 상대방의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뭐입니까?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의사표시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선의 또한 만약에 뭐라면 무과실은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자, 이 포괄승계인은 그 계약 후 새롭게 이익을 맺은 자가 아니에요. 특정 승계인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지만 포괄승계인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 포함이 안 된다. 특정 승계인과 포괄승계인 구별하시고요. 세 번째,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자, 이때 판례 제도는 사기 110조를 적용하지 않고요. 109조. 착오를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3번은 제3자 기망행위로 실은 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서면에 서명했다. 그럼 거기 사기망이 있으니까 사기가 아닐까 하는데 판례는 착오의 문제로 다룬다는 거. 사기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거 교환계약의 일방이 상대방한테 그가 수여한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누구? 병은 갑이 그 사실은 뭐다?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 그 5번 왼쪽에다가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 사기냐?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취소다. 기억해 두세요. 뭐,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필요 없어요. 즉, 이때 대리인은 제3자 사기할 때 제3자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요. 대리인하고 본인을 같은 사람으로 봐요. 같은 편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겁니다. 다음 24번 설명 중 틀린 것 2번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 자 2단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에 의해서 기망 들어간 거지 과실 있는 기망에는 취소 사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의에 빠져서 그죠? 고의성 2단의 고의가 필요한 거지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의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될수 있지만 고의 그러면 과실은 뭐다? 기망이 될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자, 25번 더 볼게요.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옳은 것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네? 만약 A가 누구의 대리였다? 을의 대리였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리인 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뭐할 수도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을이 선의 및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25번은 별표해 두시고요. 밑에 해설하고 맞춰서 자주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몇 번? 25번. 자, 26번은 그냥 3번 보시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인은 채권자가 이런 사기강박을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그 만자 때문에 틀렸어요.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수 있었을 경우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틀린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27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가 아니라고 했죠. 면적 부족 시가. 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배 청구할 수 없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제3자 사기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손해가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배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취소하는 것하고 그죠?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문제하고 불법행위 손배 문제는 별개 문제. 그래서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리을 매도인 기망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만을 기망에서 법률에서 뭐할수 없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대상도 아니죠. 그래서 니은 디귿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28번은 별표해 두세요. 첫 번째 기억. 비진의 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죠. 표의자 생각일 뿐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니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동기, 착오,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니은 틀렸고요. 디귿.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쉽게 알수 있었던 자니까 중단 과실이 있다 할 수밖에 없고요. 리을 법률행위의 위험만 존재할 정도로 표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모한 경우 박탈한 강박인 서피시는 뭐다? 무효. 리을 오른쪽에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 강박이라고 합니다. 무슨 강박이요? 절대적 강박. 미음 의사표시 도달은 표의자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을 의미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은 미음 하나밖에 없네요. 28번 이것저것 다 모아서 낸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봅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모습에 적용이 없다. 적용 있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면 원칙 유효만 적용되고 예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 니은 증여세 면태라고 해서 매매 형식을 빌렸다. 증여도 허위 표시는 무효다. 아까 했었습니다.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디귿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해서 매수인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아까 했습니다. 누구의 사기는? 대리인 사기,
무조건 취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다음, 미음, 격지자서의 계승낙은 발신주의. 이게 바로 뭐죠? 승격발. 미음 하나 뺏기 안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은 조문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얹혀 놓은 겁니다. 조문 관련 조문이에요. 요거는 밑에 조문하고요. 한번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효력 발생하겠습니다. 네.